안녕하세요. 폐 만드는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잠시 곰곰이 생각해 본게 있는데, 여러분한테 맨날 시청자라 그러잖아. 그거 너무 정이 없는 것 같아서 시청자분들을 표돌이로 부를까 하는데 어때요? 표돌이. 아이, 어서오세요 우리 표돌이분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멋진 표를 하나 준비해왔습니다. 이렇게 설레발 좀 쳐보고. 지금 제가 하고도 좀 부끄럽긴 한데, 여러분 생각 어때요?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면 좋을지 댓글 한번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표절이 괜찮다 하면 그걸로 그대로 가도 좋을 것 같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일단 잡설을 밀어놓고 원래 오늘 준비했던 내용에 대해서 살짝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1650 슈퍼 품질 비교표를 준비해왔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요청하신 분들 좀 있더라고요. 저희 가게 기준으로는 잘 안 팔리는 제품이니까 사실 제가 안 올릴까 싶기도 했어요. 그리고 걔네들 워낙 발열이 낮은 제품이잖아요. 전력 소모가 낮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AS 좋은 싼 제품 쓰면 되지 정도로 생각하고 말았는데, 막상 표를 만들면서 느낀 게 있는데, 아, 제품별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성능 차이는 없는데 온도 차이라든지 아니면은 소음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1650 슈퍼를 저렴하게 사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표를 한번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선 표를 보여드리기 전에 앞서 제가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 12월 버전을 들고 나왔는데, 이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1650 슈퍼 성능 어느 정도 돼요? 라고 물어보면은 자신있게 어느 정도다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좀 적을 거예요. 그거 한번 살짝 체크하고 넘어가자고 들고 온 거예요. 1650 슈퍼 같은 경우는 이제 구제품이랑 비교하면 RX570, 그리고 1060 6기가, 그리고 RX580하고 비교해도 한 10% 가까이 성능이 더 좋은 제품입니다. 아, 이거 표해보니까 6%, 뭐 7% 차이인데 왜 10%라고 구라치냐 그럴 수도 있는데, 기준점이 1660Ti가 100%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1650 슈퍼를 100% 기준으로 맞췄을 때는 얘네들하고 특히 1060하고 한 10% 가까이 차이가 나요. 충분히 체감할 수 있는 차이라고 생각해요. 10%면. 그래서 구제품 중간 라인업을 이기는 제품인 거죠. 다만 당연히 팀킬을 하지 못하게 1660이랑 비교하면은 약간 처지는 성능 보여줍니다. 한 8%, 7% 정도 처지는 성능 보여줘요. 1660 슈퍼랑 비교하면 조금 더 많이 처지고요. 10% 이상 차이가 나고요. 한 12%, 14% 사이 정도. 그래서 1650 슈퍼 같은 경우에는 살만한 제품인가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전체적인 가성비 비교 순위에서 2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번 달만 해도 사실 22만원 정도에 팔렸으니까 이 순위가 3순위, 4순위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번 달에 2만원 내렸어요. 10% 가까이 내리고 자기 원래 가격을 찾아갔습니다. 이거 뭐 공시가가 159달러니까 대충 160달러 계산하고 뭐 이것저것 집어넣으면은 20만원 조금 안 될 거예요. 근데 제품별로 20만원 조금 안 된 제품이 있고 20만원 조금 넘는 제품인데, 평균가를 치면 한 20만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어요. 평균가 기준으로. 그러니까 가성비가 매우 좋은 제품이에요. 거기에다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100W 미만의 전력 소모를 가지고 있으니까 전성비도 좋죠. 전력 소비 대비 성능도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가지고 스팀 고사양 게임을 한다, 혹은 뭐 QHD 모니터 쓴다, 이런 건 좀 힘들 것 같은데, 여러분이 여전히 이제 굿게임 위주로 한다고 하신다면 뭐 오버워치라든지 롤, 카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최신 스팀 게임 말고 그런 거 하신다면은 적당한 가성비로 사서 쓸 수 있는 제품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뭐 6,70만원대 본체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적합한 그래픽카드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충분히 살만한 값어치가 있다 정도로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거를 한번 제가 정리해왔거든요. 요목요목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오늘의 준비해온 영상은 1650 슈퍼 품질 비교표입니다. 자, 1번, 1650 슈퍼의 성능은 5500 XT와 거의 동일하다. 5500 XT의 성능을 어느 정도인지 알기 어려우니까 밑에 구제품이랑 비교하자면 RX570 1060보다 약 10% 가까이 성능이 좋은 게 1650 슈퍼고요. 1650 슈퍼와 1660은 약간의 성능 차이가 있습니다. 얘도 뭐 한 6-7%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동일하지 않고 1660 슈퍼랑 비교하면 또 한 15% 정도 가까이 차이 나니까 요 중간에 끼어 있는 제품, 말 그대로 가성비로 사기 좋은 제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RX570을 사거나 아니면 1650 슈퍼를 사거나 아니면 뭐 1660 슈퍼로 넘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을 잡을 때 1650 슈퍼의 최대 전력 소모는 100W 미만이다.
오버클럭을 별도로 하지 않는 이상 100W 미만 사용해요. 보조전원이 6핀 전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전력 소모량이 뭐 높지가 않아요. 그리고 1060 대비해서도 좀 낮아요. 1060이 한 130 정도 쓰거든요. 130, 120 정도 쓰니까 한 2, 30 정도 낮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전력이다. 당연히 발열도 좀 낮을 것이다. 580, 590 요거랑 비교했을 때보다도 준수한 가성비를 가지고 있다. 저번 달 대비해서 이번 달은 충분히 가격이 내렸기 때문에 가성비적으로도 만족스럽고, 특히 580, 590은 전성비가 안 좋거든요. 뜨겁고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580, 590을 쳐다보기보다 저게 뭐 게임 쿠폰을 주든 뭘 하든 어지간해서는 1650 슈퍼를 사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가성비 PC에 적합하다. FHD로 간단히 9급, 100급, 오버워치, 롤, 피파, 카스 등 풀업으로 즐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방송용 인코더 그래픽카드, 원컴 2 그래픽카드 방송 세팅 검색하면 나오는 게 있는데 그때 인코더용 그래픽카드로도 적합합니다. 그렇게 1650 슈퍼의 쓰임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어요. 어때요? 이제 어떤 제품인지 감이 잡히시죠? 혹시 이제 요걸 보고 사고 싶은 마음이 드시는 분들, 그러면 이제 표를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표 같은 경우에는 위에 항목 같은 경우는 맨날 똑같잖아요. 그래서 생략을 할게요. 평균은 얼마 전부터 새로 넣기 시작한 값인데 이거는 전체 제품의 뭐 소음 평균치, 온도 평균치, 부스터 클럭의 평균치, 카드나 회원 가격 평균치를 표기해 둔 겁니다. 이 평균치보다 소음이 낮거나 온도가 낮고 그리고 부스터 클럭은 높고 가격은 낮은 제품들은 제가 점수를 추가로 더 줘서 나름 객관적인 추천 평가 점수를 줬습니다. 이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제품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표는 늘 똑같지만 빨간색이 제일 좋은 거, 그 다음에 노란색, 그 다음에 녹색, 그 다음에 흰색 순입니다. 그러니까 흰색이 제일 안 좋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 아시겠죠? 그래서 빨간색이 나쁜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고 표를 이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는 EMTEC GeForce로 시작하도록 하죠. EMTEC GeForce는 원펜짜리 제품 하나를 내놨어요. 스톰엑스 나노라는 제품인데요. 요 제품 가격은 저렴해요. 평균가보다는 싸요. 카드가는 한 15,000원 싸고 현금가는 뭐 6,000원 차이 정도 납니다. 많이 싸진 않죠. 애초에 요 가격은 전부 다 가성비를 노리고 나온 라인업이기 때문에 가격이 엄청 높은 제품이 없습니다. 다 고만고만합니다. 전원부 MOSFET과 캐피시터 같은 경우는 그냥 레퍼런스 기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1 뒤에 게 메모리고 앞에 게 코어 부분 전원부입니다. 부스클럭은 미니 제품치고는 좀 높아요. 1770이에요. 물론 뭐 이게 크게 중요하진 않잖아요. 최소 보장 부스트클럭이니까요. 제로팬 기능 없고 보조전원 6핀이고 히트파이프가 없습니다. 히트파이프가 없어요. 제품 보시면은 히트파이프가 그냥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한 개라도 넣어주면 좋겠지만 당연히 가성비를 잡기 위해서 백플도 안 넣고 LED도 안 넣습니다. AS는 EMTEC이니까 뭐 주관적으로 봤을 때 평가는 나쁘지 않죠. 근데 이거 좀 특이한 점을 하나 보셨을 거예요. 밑에 갤럭시 제품은 2펜에 히파도 있는데 얘가 67도가 나와요. 근데 얘네는 그 스톰엑스 나노 같은 경우에는 왜 63도인가요? 당장 보면 아시다시피 저 EMTEC 거는 요렇게 생겼거든요. 아주 미니미니하게 생겼는데다가 여기 펜이 중간에 커다랗게 하나 딱 달려있는 게 끝이에요. 썰렁하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이놈이 어떻게 갤럭시? 응? 얘는 그래도 2펜인데 이렇게 훨씬 길고 히트싱크도 큰 2펜 제품을 이기나요? 말이 안 되는데요 라고 여러분이 얘기하실까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갤럭시 2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제 요 밑에 히트싱크라고 하죠. 방열판. 요 방열판이 자세히 보시면 알 수 있는데 뜯어서 보시면 알아요. 이쪽에 메모리 있거든요. 메모리 쪽도 시켜주고 그리고 전원부도 시켜줍니다. 거기다가 요 GPU도 시켜줘요. 그러니까 전체를 전부 다 발열 해소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GPU 온도만 적어놨잖아요. 이 GPU 온도는 약간 오르더라도 전원부 온도랑 이 메모리 온도가 내려가는 거죠. 근데 위에 EMTEC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방열판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도 뭐 뜯어보시면 아는데
이렇게 삐죽삐죽하고 삐죽삐죽하고 둥글게 생겼는 방열판 하나 딱 있거든요. 맞아, 좀 네모나게 생겼나? 아, 아니에요. 잠깐만요. 네모나게 생긴 방열판 작은 거 하나가 있어요. 요거 뒷면에 보면은, 요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거든요. 요 부분이 이제 GPU 접촉하는 부분인데, 요 튀어나와 있는 부분, 여기에 GPU만 딱 접촉됩니다. CPU 안 해요. GPU, G. 그래서, 메모리 같은 거 있죠? 메모리가 전원부를 시켜주질 못해요. 그냥 바람만 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오롯이, 이 GPU만 시키는 발열 해소, 그리고 전체를 다 시키는 발열 해소는 차이가 좀 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온도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원팬이더라도. 대충 이해하셨죠? 히트싱크가 좀 작고 원팬이라 하더라도 얘는 GPU밖에 안 시키기 때문에 GPU 온도가 착하게 나오는 거예요. 물론, 요 팬이 이제 또좀더 고속으로 돌기 때문에 소음이 커요. 소음이 뭐 2, 3dB 큰데, 갤럭시 거보다. 그거 감안하고 GPU만 시켜준다 생각했을 때, 당연히 기대 수명은 갤럭시께 좀더 유리할 겁니다. 메모리 쪽이 가끔 고장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너무 높은 온도에 계속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근데 그런 걸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을 거고요. 전원부 온도 내려가면 수명이 길어지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오버클럭할 때도 약간 유리하고요. 갤럭시 제품이 더 좋은 거 맞아요. 비록 온도가 높더라도. 저는 어지간하면 이런 원팬 제품을 패스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펴보고 여러분이 야 온도가 낮네 생각하고 그냥 사면 안 됩니다. 어지간해서는 이것도 감안하셔야 돼요. 원팬 제품은 다 패스하는 걸 추천드리고 그거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튼 이엔텍 제품은 원팬 제품인데 불구하고 온도는 다소 낮고 소음은 조금 있다. 보시다시피 부스트 클럭은 높다. 이엔텍의 준수한 AS 생각하고 사셔도 나쁘지는 않다. 하지만 또 추천하기도 애매하다고 말씀드릴게요. 왜? 갤럭시 제품은 2펜 제품인데 5,000원이 더 쌉니다. 자, 보세요. 이번에는 갤럭시로 넘어가서. 19만 3,000원이에요. 5,000원 더 싸죠. 19만 4,000원. 현금가 기준으로. 물론 카드가는 조금 더 비쵸니다. 그래서 현금가로 살 때는 갤럭시가 괜찮은데, 카드가로 볼 때는 조금 가성비가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전원부는 구성이 거의 똑같아요. 다만, 얘는 드라이버 모스 썼고, 얘는 N채널 모스를 하이 모스펫 하나, 로우 모스펫 두 개, 이걸로 꾸며줬어요. 드라이버 모스가 보통 더 좋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요거는 이제 또 로우 모스펫 두개 넣었으니까 사실 품질로 따지기 조금 애매한 정도의 수준인 거죠. 나는 고만고만하다 생각해요. 고만고만하다, 전원부는. 레퍼런스랑 비슷하다. 부스트 클럭은 다소 낮은데, 이거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겠죠? 최소 보장 부스트 클럭이에요. 그리고 팬은 두 개가 있고, 재래팬 기능은 아쉽게 없습니다. 보조 전원은 똑같아요. 전력 소모도 비슷하다는 얘기죠. 히트파이프가 한 개가 딱 들어가 있어요. 근데 광고에서 히파 두 개라고 여러분 헷갈린 경우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갤럭시 보이 지포스가 이거 내가 보기에는 1660그 이미지 그대로 떠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혀있어요. 히트싱크와 두 개의 히트파이프가 뛰어난 냉각으로 장시간 게임을 한게 안정적인 작동을 유지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1650 슈퍼인데. 그래서 이거 두 개인가 싶어 착각하시는 분 있을까봐 제가 요거 보여드릴게요. 저 제품이 이 제품이에요. 참고로 보이 제품하고 일반 제품하고 똑같은 제품입니다. 갤럭시 그냥 블랙하고 똑같은 제품이니까 딱 봐도 겉에 보기에도 스티커 빼고는 똑같죠? 근데 똑같은 1650 슈퍼 보시다시피 뭐죠? 히트파이프 한 개밖에 없어요. 두개 아닙니다. 한 개예요. 1650 슈퍼는 한 개입니다. 그러니까 광고 페이지 만들 때 새로 안 만들고 1660 거를 그대로 카피해왔나 봐요. 그래서 잘못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히트파이프는 한 개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전원부 시켜주죠. 그리고 메모리 시켜주죠. 이 문제 때문에 얘가 다소 온도가 높게 나온 거지 실제로 원팬 제품보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히트파이프도 있고요. 요거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착각하셔서 이거 두 개라 그랬는데 왜 신성조님 한개 해놨어요? 하지 마시고요. 한개 맞습니다. 그거 가끔 태클 거신 분 있길래 오늘은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광고 페이지가 잘못된 거예요. 갤럭시가 이엔텍보다는 약간 반수 처지는 개념이 있지만 AS는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평균 소음보다 낮은 수치의 소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34dB 정도로 보여줘요. 온도는 평균보다 조금 높은 편이긴 한데 그거는 이제 팬 소음을 낮추려고 아마 팬 설정을 약간
그 RPM 설정은 낮춰놓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갤럭시 제품이 현금으로 사실 때는 살만한 제품이라 생각합니다. 구성은 뭐 하나 떨어지는 거 없고 기본은 다 갖추고 있어요. 소음도 충분히 괜찮고 AS 괜찮고 온도도 아시다시피 그래픽카드는 80도 안 넘어가면 돼요. 80도 넘어가면 부스트 클럭이 까집니다. 안 넘어가면 됩니다. 히파도 괜찮고 인케이스일 때도 뭐 온도가 70도 초 정도로 나올 겁니다. 아니면 60대 후반이거나. 모든 면에서 갤럭시 제품은 살만하다 정도로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은 이제 MSI 지포스를 한번 봅시다. MSI 지포스 제가 게이밍 엑스트림 프로즈를 매우 고평가했어요. 7점이나 줬어요. 근데 다만 현금가도 비싸고 카드가도 비쌉니다. 이거 돈 만원만 넣어주면은 1660 살 수 있어요. 1660 싼 제품 25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세요. 이거를 현금가 기준은 한 2만원 줘야 되고 카드가 기준은 1-2만원 더 주면 돼요. 만원, 11,000원 더 주면 됩니다. 이거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잘 생각해 보세요. 우선 전원부는 그냥 레퍼런스 기반이에요. 별반 차이는 없어요. 부스트 클럭 같은 경우에는 평균 7번은 조금 높아요. 1755로. 그리고 몇 안 되는 제로펜 기능은 지원하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제로펜 지원하는 제품이 두 개밖에 없어요. 1650 슈퍼에서는. 그래서 영화 감상용으로 고른다. 그럼 진짜 괜찮을 거예요. 조용하니까. 젤펜이 있으니까. 전원은 똑같이 6핀을 가지고 있고 히트파이프가 3개입니다. 근데 이것도 또 태클 거실 수가 있어요. RGB도 있고 이제 62도다. 제가 그 광고 페이지 가니까 히트파이프 한 개던데요. 아, 신순조님 그거 제대로 확인하십니까? 그럴까봐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자, 1650 슈퍼 게이밍 X 히트파이프 한 개예요. 근데 얘는 그냥 1650에 그러니까 1660 말고 1650에 광고 페이지 그대로 가져다 쓰고 있더라고요. 1650은 한 개예요. 히트파이프 한 개입니다. 아, 이거 확인하셨어요? 몇 번 확인했어요? 실제 제품도 봤고, 혹시나 해서 허수아비님 그 제품 평가하는 것도 봤고, 거기서도 세 개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해외 사이트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거 아실 분도 다 아실 거예요. 테크파워. 여기서도 세 개라고 보여줘요. 그러니까 1650 슈퍼, 세 개예요, 히트파이프. 세 개인데 얘네는 이상하게 줄여서 광고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MSI도 이거 좀 빨리 변경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유저를 속인다기보다 자기의 장점을 감추는 거니까 뭐라 하진 않겠습니다. 갤럭시는 빨리 고쳐야 될 텐데 MSI는 뭐 판매하기 싫으면 안 고치든지. 농담이고요. 하여튼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온도가 정말 준수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제품을 테스트하면서 느낀 건데 얘를 돌리잖아요. 돌리면 이래요. 우웅 하고 올라갔다가 알지 처음에 게임하면 아예 팬이 안 돕니다. 히트싱크가 달궈지기 전까지. 왜? 60도까지 안 올라가요. 팬이 안 돌아요. 60도 지나고 난 뒤에부터 61도부터 팬이 돌기 시작하는데 또 이제 워낙 히트싱크도 크고 히트파이프도 빵빵히 있다 보니까 잠시 돌다가 금방 멈춥니다. 금방 멈춰요. 그래서 측정해보면 한 58도에서 62도 사이로 왔다갔다 합니다. 10분 동안 게임 돌리면서 과부하 테스트를 하면요. 소음 추이도 엄청 낮게 나와요. 실내하고 뭐 2-3dB밖에 차이가 안날 정도로 내가 24dB 되는 그 실내에서 측정을 하면은 3dB, 4dB 올라가는 거예요. 한 15cm 떨어져서 쟀을 때. 그래서 매우 조용한 제품 그리고 품질도 뛰어난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 히트파이프 많이 넣었지, 소음 낮지, 온도도 낮지, 부스트 클럭도 평균 치보다 높지, 모든 면에서 괜찮다 생각해서 점수를 빵빵히 준 거예요. 다만 단점은 가격. 예, 가격적으로 좀 솔직히 비싸요. 비싸기 때문에 이걸 고르시는 분들은 일단 내가 1650 슈퍼 정도만 사용할 때 충분히 쓸 수 있다. 그 위에 거 사봤자 필요가 없다 하신 분들. 한데 조용한 제품을 원한다. 좀 그 품질 좋은 제품을 원한다 생각하시는 분들 사시면 될 것 같아요. 단점은 정확히 말하면 두 개가 있는데 AS 센터는 CS 이노베이션입니다. 자, 그리고 벤투스. 벤투스는 제로펜이 없어서 오히려 이 트윈 프로즈 7보다도 온도가 낮게 나옵니다. 온도가 낮게 나와요. 근데 많이 차이가 나요. 소음이 아까 위에 원펜 버전 있죠. 이 나노 제품 그거하고 맞먹을 정도 시끄럽습니다. 36dB. 제로펜 없으니까 계속 꾸준히 돌아서 온도는 더 낮게 나오는 거 맞아요. 근데 보시다시피 소음 수치가 차이가 많이 나요.
9대 10에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물론 뭐 쓰지 못할 정도 시끄럽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귀가 민감하지 않은 분들은 조용하다고 느낄 수도 있으니까. 여튼 어쨌든 차이는 크다 정도로 얘기할게요. 뭐 제로펜 기능 없고 히트파이프는 그래도 한 개 넣어줬습니다. 펜 두 개, 미니멀한 사이즈의 두 펜 들어가 있습니다. 크게 문제될 건 없고 현금가 기준으로는 뭐 저렴한 펜인데 가성비로 땄을 때 갤럭시보다는 좋은 펜이 아니라서 추천하진 않을게요. 배터리 제품 뭐 이렇다 정도만 생각하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이제 MSI ITX 에어러라는 게 이것도 원펜 제품이에요. 근데 가성비도 딱히 안 좋고요. 뭐 품질이 위에 인텔 거랑 별반 차이가 없는데, 그런데 또 AS도 별로고 사회 값어치가 없는 제품이죠. 이런 제품이 있다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MSI는 여기까지 정리하고 그 아수스, 에이서스, 지포스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 제품은 국내 출시가 안 돼 있습니다. 해외 리뷰를 열심히 찾아봤어요. 그래서 퍼온 겁니다. SIC 638 썼는데 이게 솔직한 말로 SIC 그 드라이버 모스펫치고는 조금 저렴한 제품에 속하지만 어쨌든 드라이버 모스펫이고 충분히 안정적인 출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원 부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제품입니다. 다른 애들한테 비교해봐요. 얘는 일단 코어에 직접적으로 가는 전원이 4페이지이기 때문에 다른 애들보다 좀 확실하게 전원부 구성은 튼실하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지 이제 최대 부스트클럭도 다른 제품보다 좀 높게 기본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트파이프도 두 개나 넣어줬고요. 짧은 히트파이프도 아니고 좀 긴 히트파이프 두 개 넣어줬어요. 백플도 있어요. 백플이 있는 제품 몇 개 없거든요. 백플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옆에 RGB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온도도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히트싱크 두께하고 크기가 상당히 크거든요. 57도. 좀 많이 낮죠? 전 제품 중에서 가장 낮은 온도를 가지고 있다 생각하셔도 됩니다. 소음 수치도 온도에 비해서는 높지 않은 편이에요. 물론 뭐 게이밍 트윈 프리저랑 비교하면은 한 5dB 높으니까 차이 좀 있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도 평균치보다 낮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고평가를 해드리겠는데 내가 예상가격 얘기해드릴게요. 이거 24만원 현금가에 나온다. 아수스 프리미엄이 붙을 거기 때문에 살만한 값어치는 없다 생각합니다. 만약에 나오더라도. 여튼 제품은 좋다 정도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기가바이트 지포스를 보도록 하죠. 기가바이트 윈드포스가 생각보다 살만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나왔어요. 특히 카드 가격이 22만원 안 해요. 늘 기가바이트 원래 윈드포스 제품 어느 정도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데 비교적 싸게 나왔습니다. 비교적. 전원부 같은 경우는 좀 아쉽습니다. 하이 모스펫 하나, 로우 모스펫 하나 구성이고 3 플러스 1이니까 레퍼런스 기반이랑 비교해도 좋다는 얘기는 못하겠어요. 부스터 가격은 평균치보다 높고 근데 히트파이프도 넣어주고 백플도 넣어줬고요. 그리고 온도가 착해요. 윈드포스는 대체적으로 전부 다 온도가 착한 편입니다. 2070, 2080을 봐도 그래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온도는 평균치보다 낮고요. 소음도 보통 평균치보다 낮게 나옵니다. 물론 약간 낮은 편이죠. 둘 다 약간 낮은 편인데 어찌됐든 평균치보다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가바이트 제품 여러분 카드로 사신다 할 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해요. 강추할 정도는 아닌데 나름 고평가를 받을 만한 제품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은 해보셔도 좋겠다 정도만 설명할게요. 근데 UD 제품 같은 경우는 보통 단가 절감형 제품이에요. 뭐 제대로 된 제가 테스트를 못해봤지만 힙하도 없고 뭐 백플도 없고 LED도 없습니다. 제로펜도 없고 워펜 버전 굳이 살만한 값어치가 있나요? 딱히 없죠. 예, 없으니까 기가바이트는 윈드포스 정도만 보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전원부 구성은 둘이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조텍 제품 제가 아까 골라야 되는 제품 중에 하나가 있다 그랬는데 제가 1660 슈퍼에서는 조텍을 추천했습니다. 왜? AMP라는 제품이 있으니까. 거기서도 트윈은 추천 안 했어요. 근데 1650에서는 AMP가 없고 트윈 제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텍 제품 가격적으로는 뭐 카드가도 싸고 현금가도 쌉니다. 근데 전원부 구성도 아까 제가 기가바이트 그 살짝 낮다 그랬죠. 다 똑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이 하나, 로우 하나. 드라이버 모스펫 박혀있는 것도 못한 거 맞아요. 그리고 부스트 클럭도 낮아요. 뭐 AMP 제품은 따로 낼지 모르겠는데 평균치보다 분명히 낮은 부스트 클럭을 가지고 있어요. 펜은 두 개 있지만 뭐 제로펜 기능이 있지도 않고요. 펜 사이즈도 상당히 작습니다. 히트파이프도 없고 백플도 없고 LED도 없습니다. 물론 조텍의 AS는 좋습니다. 그래서 얘가 또 펜이 펜뿐만 아니라 히트싱크도 정말 미니멀합니다.
그러니까 트윈 제품은 우리나라에서 트윈이야 그리고 해외에서는 미니라고 부르는 제품이에요. 라인업이. 그래서 아주 작은 히트싱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발열 해소에 매우 불리합니다. 물론 71도면은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는 온도는 아닙니다. 뭐 인케이스에 들어가더라도 한 75도 정도로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럼 문제 없지 않냐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뭐 소음이다. 41데시벨 정도 되면은 케이스 안에 들어갔다고 조용한 건 아니에요. 케이스 안에 들어가도 꽤나 소음이 신경 쓸 수가 있습니다. 플로드로 돌 경우. 예, 심지어 평균 소음도 한 39데시벨 정도 나오거든요. 좀 높아요. 최대치는 41데시벨이고요. 그 정도면 귀에 거슬리는 소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갤럭시 거 가격이 현금가가 생각보다 착하다고 그랬잖아. 그거보다도 7,000원이나 비싼데 이거 온도하고 소음 보면은 답이 없는 수준이거든요. 조택 거는 그냥 거르시라고 일단 설명을 드리고 저택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컬러풀 지포스 두 제품 나왔어요. 토마호크. 토마호크가 이거는 얘는 이제 팬 설정이 잘못됐는지 소음이 좀 있어요. 저택 것만큼 있습니다. 근데 온도는 미치도록 낮아요. 아까 아수스께 제일 낮다 그랬는데 그 다음 거 낮은 게 토마호크입니다. 온도는 진짜 착합니다. 근데 소음이 얘도 좀 신경 써요. 써보신 분들 다 공감할 겁니다. 그래서 전원 구성도 뭐 나쁘지 않은데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이 정도면 그냥 평탄 친다 그랬잖아요. 드라이버 무스랑 비교도 딱히 부족함 없는 상 하나, 하 둘. 그런 구성이기 때문에 뭘할게 없는데, 부스터 클럭이 조금 아쉽고요. 물론 부스터 클럭보다 더 높게 터진 경우 있으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히트 파이프도 있고, 웨이크호스 정도면 그래도 욕 먹을 정도 AS는 아니니까, 그냥 싼 맛에 쓸만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마지막 하나 소음이 좀 걸리네요. 그래서 추천 제품 목록에 넣지 않겠습니다. 특가에서 정말 싸게 나온다 그러면 한 번쯤 사봐도 나쁘지는 않은 제품. 근데 현재가 기준으로는 사기 좀 애매한 제품 정도로 평가할 수 있겠네요. 컬러풀 제품 중에 아이게임은 이제 토마호크보다는 상위 버전이에요. 그래서 뭐 오버클럭 OC 버튼이 있는데 그 OC 버튼은 그냥 팩토리 오버를 적용시키는 버튼입니다. 뭐 특별한 기능 안 해요. 네. 그래서 그걸로 평가 점수를 더 주긴 좀 그렇고요. 히트파이프 그래도 두개 썼고 백풀에 LED까지 꽂아줬어요. 나름 외형적으로 신경 썼습니다. 기본 구성을 충실하게 다져줬고요. 다만 가격적으로는 MSI 제품하고 근접할 정도 비쌉니다. 비싸죠. 몇천 차이 안 나요, MSI랑. 그래서 이거 살 바에는 그래도 트윈 프로즈 7을 사지 않을까 싶어서 추천하지는 않을게요. 토마호크 제품보다는 조금 좋은 제품이다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컬러풀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펠리치 포스 보도록 하죠. 펠리치 포스 제품은 사실 위에 이엔텍 스톰엑스 듀얼 나노랑 동일한 제품입니다. 다만 뭐다? 부스트 클럭만 안 올린 제품이에요. 온도는 좀더 착하게 나옵니다. 큰 차이는 안 나지만 온도는 조금 더 착하게 나오고요. 장점은 없어요. 가격이 그냥 보시다시피 펠릿하고 이엔텍하고 똑같거든요. 장점 없죠? 온도는 좀더 착하게 나오더라도. 에브가 지포스. 에브가 제가 FTW가 하도 좋다 그러니까 딴 제품도 좋은 줄 알고 여러분 살려고 하신 분들 종종 있는데 뭐 SC 제품 이런 거. 근데 요거는 조금 사기 애매해요. 우선 소음이 다소 있습니다. 기본 팬이 고RPM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비교하고 또 온도가 낮은 편은 아니에요. 평균 정도의 온도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엔텍 AS 빵빵하고 히트파이프 두개 되겠는데 얘는 매우 짧은 히트파이프 되게 되겠습니다. 히트파이프 보통 한이 정도 길이가 되겠는데 얘는 반 정도의 히트파이프가 넓적한 히트파이프가 두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생각외로 발열 해소가 뛰어나지도 않고요. 그리고 얘가 문제가 되는 게, 문제라고 하기 좀 애매하긴 한데 메모리 칩에 서멀 패드가 발려 있는데 이 서멀 패드 두께가 지우개 수준의 두께예요. 9mm예요. 거의 1cm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히트싱크에 전달하는 역할보다는 그냥 발열 해소에 아주 미묘하게 도움을 주는 수준이라 생각하면 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 보면 웃길 거예요. 보면 웃긴데 어떤 부분 웃기냐면은 자, 기판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 메모리 칩이 박혀 있어요. 이 메모리 칩 시켜준다고 위에 여기 서멀 패드를 붙여놨습니다. 서멀 패드 붙였는데 서멀 패드가 상당히 두꺼워요. 막이 정도 두께예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매우 두꺼워가지고 이게 위에 히트싱크에 온도를 전달하기보다 이 정도 두꺼운 게 붙어있으면 어떻게 됐어요?
넓게 딴데 기판 쪽에 이렇게 다 온도를 발산하는 거예요. 넓게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도움은 될 텐데 생각보다 큰 도움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격도 솔직히 저렴한 편은 아니라서 아 이런 제품이 있다. 굳이 스펙 보고 산다 그러면은 저는 추천하고 싶진 않은데 또 말리진 않을게요. 하여튼 애매한 제품입니다. 제품 자체가 좀 독특해요. 그리고 이너 3D 지포스가 있는데 얘는 이제 카드가가 조금 저렴한 편이에요. 21만 7천 원이니까 카드가로 살려고 할때한 번쯤 고민해봐도 괜찮은 제품. 그래도 꼴에 히트파이프는 하나 집어넣어놓고 아이노비아가 AS가 괜찮은 편이고요. 그리고 예전에 80mm 기본 펜 썼는데 85mm 기본 펜인가? 그걸로 변경이 되었어요. 사이즈가 좀 커져가지고 펜이 생각보다 준수한 쿨링 효과를 보여줍니다. 물론 직접 측정을 하지 않았지만 사용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지금까지 출시된 제품과 미출시 제품 하나까지 1650 슈퍼의 품질 비교를 해드렸어요. 그러면 총평가를 한번 해드릴게요. 만약 신성조가 추천한다면 어떤 제품 추천해줄래? 라고 물어보실 때 여러분이 현금가로 살때 갤럭시 제품 추천드립니다. 갤럭시 제품은 늘 현금가가 저렴해요. 2060 슈퍼도 그렇고 2070 슈퍼도 그렇고 현금가는 살만합니다. 카드가하고 현금가하고 격차가 좀 있어서 카드가로는 비추하겠지만 현금가로 사실 때는 이 갤럭시 지포스 추천드려요. 소음 별로 높지 않고요. 온도 평균치보다 높긴 하지만 문제될 온도 아니고요. 갤럭시 AS 괜찮고 기본 구성도 평타는 치는 수준. 그래서 현금가 싼 맛에 계속 추천드리고 내가 저소음을 진짜 원한다 하시는 분한테는 트윈 프로죠. 한 번쯤 고민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가 딱1650 슈퍼까지만 가지고 있으면은 웬만한 사용도 충분히 다 해결이 된다. 높은 라인업을 굳이 볼 필요 없는데 저소음을 원한다 하신 분한테 이거 추천드릴게요. 보통은 솔직히 이거 살 돈으로 1, 2만 원 보태가지고 그 위에 1660 사는 게 이득이거든요. 그리고 기가바이트 제품, 약간 고가의 제품, 중간급 이상의 평균치 이상의 품질을 보이는 제품 사실 때 기가바이트 제품 한 번쯤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대충 거기까지. 그러니까 웬만하면 갤럭시 제품 무난하게 쓰시고요. 그리고 조금 더 좋은 제품 본다면은 트윈 프로즈 7이나 기가바이트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특가한다 그러면 컬러풀이 특가 자주 하거든요. 토마호크 정도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웬만하면은 피해야 될 제품 혹시 있냐 했을 때 조테크 웬만하면 피하라.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이제 총평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조테크 관계자분 혹시 보셨으면 죄송하지만 이 제품 내가 추천이 좀 어렵네요. 대신 1660 슈퍼 때 추천해드렸으니까 봐주세요. 여튼 이 편은 저희 카페에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마음껏 파가셔서 보셔도 되고, 혹시 제가 틀린 점이 있으면 수정사항으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재밌게 보셨거나 아니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번에 더 도움이 되는 비교표를 들고 와서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죠. 다음번에 뵙시다. 여러분, 빠이빠이.